아이고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사모, 사모. 들어오시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봐도 고등학생 같아요, 지금. 안녕하세요. 저는 태어난 지 1개월 차 된 아이 도은이를 키우고 있는 이희연입니다. 아, 이제 1개월, 한 달 됐어요? 네. 나와도 되나? 괜찮아요? 네. 하도 조리 잘해야 되는데. 어. 희연이는 힘들면 자도 돼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희연의 남편 이상우입니다. 아, 상우. 아, 상우. 네. 아, 마음이죠. 그 아이 임신하기 6개월 전이면 그래봐야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거네요? 네. 응? 저도 작년 여름까지는 이제 좀 죄책감도 있었고 상실감이 컸는데 상우랑 이제 도은이가 생기면서 그런 자리가 좀 채워진 것 같아요. 그 다른 식구들은 괜찮으세요? 엄마는? 이제 뭐 엄마랑 동생들은 저보다 조금 더 힘들어해가지고 아직 뭐 상담 같은 거 받고 있어요. 상담 치료하고 계세요? 네. 그럼 이게 금방 나아질 수가 없죠. 그럼. 절대. 자살 유가족들은 수없이 머릿속에서 테이프를 돌려봐요.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으면 걔가 안 그랬을까? 그때 힘든 거 내가 물어봐줬으면 안 그랬을까? 내가 뭘 했으면 좋았을까? 수없이 자신을 자책하고. 가까운 사람들은 또 고위험군이잖아요. 그렇죠. 굉장히 네. 취약해질 수 있어요. 고딩 오빠는 그렇다면 왜 출연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? 이제 사실은 제가 좀 지옥에서 살고 있거든요. 지옥이요? 왜? 무슨 지옥이야 갑자기? 무슨 얘길까? 고민이 있구나. 이제 한 달 됐잖아. 와. 아, 진짜 조금해. 오, 세상에, 근데 애가 또 안 자는구나. 잘 땐 진짜 잠이 너무 졸려요. 너무너무. 그때 진짜 힘든데. 육아지옥은 아니겠죠. 어, 맞아. 탈출하면 안 되지. 육아지옥은 견뎌야지. 밤새도록 깰 때죠. 배고프다고 깨고 쉬어야겠다고 깨고. 잠 못 자지. 잠깐 쉬면 또 일어나고. 아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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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울면서 전맥이잖아. 이럴 때. 얼마나 힘든데. 엉망 울면서 맥이잖아. 알지 알지. 아기가 두 시간마다 깨서 밥을 줘야 하고 달래줘야 하고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한꺼번에 먹었으면 좋겠는데 꼭 일어나서 밥 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대단하세요, 진짜 위대합니다.